오랜만에 나오게 됐는데 초고만 성공. 자, 퍼쿠션까지. 네. 앞돌리기로 자신의 첫 공격 성공시키고 있는 최성원 선수. 최성원 선수는 시즌 승률은 61.1%, 단식은 4승 1패. 7세트는 두번 나와서 2승 무패입니다. 워낙에 뭐 승부사라는 그런 타이틀이 좀 있는 선수답게 네. 7세트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식에서는 또 전혀 밀리질 않습니다. 최성원 선수 4승 1패 기록하고 있고요. 네, 이동도 성공. 최성훈 선수는 이제 PBA 팀리그 자체가 처음인데다가 리더도 처음이고 상당히 여러 가지가 부담이 되는 상황에 팀에 사이그너 선수 같은 선수까지 영입이 됐고, 근데 그런 와중에 휴온스의 회장님께서 경기를 자주 보신대요. 예. 선수들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다고 해서 최성훈 선수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군분투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목적 컨트롤도 아주 좋았는데요. 예. 그런 상황인지까지는 몰랐습니다. 네. 굉장히 신경 쓸게 한두 가지가 아니군요. 예. 일단은 뭐 선수들 라인업 짜는 것부터 그게 바로 이제 가장 큰 스트레스가 아닐까 싶어요. 라인업도 굉장히 다양해서 지금 짜기도 쉽지 않다. 여자 선수들도 여러 가지 조합을 짜야 되고 해서 뭐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게 최성원 선수의 현재 입장이더군요. 자, 5까지. 마지막에 네. 야, 잘 들어옵니다. 4연속 득점. 뒤돌리기 시도합니다. 차분하게 성공했고 다음 공도 조금 흰 공이 더 갔네요. 최성원 선수가 올해 처음으로 PBA 입문을 해서 예. 시작하자마자 이제 투어 경기 두 개를 뛰었잖아요. 다 그렇죠. 1회전 탈락을 했는데 네. 1회전 탈락을 했지만 에버리지가 나쁘진 않았어요. 네. 그런 걸 봤을 때세 번째 투어부터는 또좀 기대가 되는 그런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이게 짧아지면서 힘이 그리고 옆으로 퍼지는 각도가 아, 맞았어요. 들어갔네요. 예. 거의 뭐 기댔다라고만 할 정도로 약한 힘으로 맞은 것 같은데요. 아, 네. 정말 살짝 흔들렸습니다. 네. 자, 옆돌리기가 있군요. 근데 너무 가까워서 QD를 좀 세워야 될 듯합니다. 여기서 타임아웃. 벤치 타임아웃도 하나가 남아 있어서 앉아서 지금 주장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김봉철 선수도 경기를 하는 내내 굉장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마세샷. 자, 잘 잘 그렸죠? 갔어요. 네. 멋진 라인 그리면서 마세샷도 성공. 7연속 득점. 저 마세샷의 브릿지가 마치 승리의 V자 같은데요. 예. 여기서는 벤치 타임아웃을 불러달라는 요청을 했고, 한참을 시간을 더 보내다가 김봉철 선수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좀 애매한 상황인가 보죠. 그렇죠. 네. 최성훈 선수가 먼저 벤치 타임아웃을 얘기를 할 정도면. 확신을 갖는 공이 거의 없어요. 투뱅크 파란 공을 향해서 네. 투뱅크가 한번 시도를 해볼 만하고, 공을 먼저 맞춰서는 참 답이 없어 보입니다. 김봉철 선수가 자리로 돌아와서 팔을 약간 흔들면서 팔을 두드리고 이야기를 한걸 보면 약간 긴장이 돼서 진정을 하기 위해서 잠깐 나와달라고 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잠깐 드는데요. 투뱅크로 갑니다. 자, 기가 막히게 걸렸습니다. 투뱅크마저 성공. 와, 대단합니다. 대단하네요. 네. 마스의 샷에 투뱅크에 점수는 차곡차곡 쌓여서 9연속 득점. 두점 남았습니다. 다음 공도 좀 열려 있죠? 뒤돌리기 오른쪽으로. 네, 길게 보네요. 이 공이 맞으면 다음 공 포지션도 기대할 수 있는데요. 네. 약간 짧게 맞긴 했는데 그래도 옆도 공이 붙어버렸네요. 기대도 할수 없는 건 아니고 칠 공은 있습니다. 네. 이제 승리까지 단한 점, 매치 포인트 그리고 퍼펙트 큐를 노려볼 수 있게 된 최성원 선수. 오늘 세 번째 경기에서 SK 렌터카 다이렉트 응우 딘나이 선수도 퍼펙트 큐를 한 차례 만들어냈습니다. 자, 내공이 좀 붙어 있는 게 약간 핸디캡일 수가 있는데, 지금 옆 돌리기도 있고, 플러스 2로 이제 왼쪽 방향으로도 나쁘지 않은데요. 네, 플러스 2로 짧게 돌았고 마무리가 내려와서 됩니다. 야, 최성원 선수. 아까 완벽한 승리를 만들어내는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승부사 쓰리쿠션 선수 최성원 선수가 팀리그에서 첫 퍼펙트 큐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해서 4대3으로 승리를 거뒀고 패했지만 김병우 선수도 잘했다고 칭찬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해서 휴온 셀스케어 레전드가 풀세트까지 가는 아주 힘든 경기 끝에 승리를 거두면서 승점 2점을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최성원이다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멋진 샷이었어요. 네. 그것도 그건데 사실 저는 김병우 선수가 지금 팀이 계속 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신은 선수로서 활약할 기회가 별로 없고 이런 상황에서 마음이 굉장히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따봉을 외치면서 최성원 선수에게 그렇게 표현을 해준다는 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오늘 또 인터뷰가 고민되는데요. 최성원 네. 선수도 있고 김세현 선수도 너무 잘했단 말이죠. 그렇죠. 자, 퍼펙트 킬을 치자마자 이 정도의 세리머니가 바로 나오네요. 최성원 선수가 팀리그 두 번째 퍼펙트 같은데요. 아, 팀리그 두 번째 퍼펙트요? 네네. 뭐 치지 않았었나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 최성원 선수가 1라운드에 한 번, 아, 2라운드에 네, 2라운드 경기 첫째 날에 1세트에 나와서 그때는 성공을 그렇죠? 시켰고 네. 그리고 이번에 한 라운드에 두 번의 퍼펙트 큐를 성공을 시키는군요. 근데 페이스는 완전히 올라온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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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률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자신의 득점 성공률도 계속해서 올라가게 된 최성원 선수 그리고 팀은 4연승으로 이끌게 됐습니다. 또 마지막 세트에 나와서 그 중요한 순간에 퍼펙트 큐를 치며 승리를 했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소감을 좀 듣고 싶네요. 저한테는 큰 의미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저희 팀이 빨리 좀 끝내줬으면 하는 바람이 더 컸었는데 예. 저까지 와서 부담도 많이 됐는데 하나하나 집중하다 보니까 뭐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경기가 초반에 1, 2세트는 상당히 좀 수월하게 가서 2대0으로 이기게 됐고 팀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초반에 잘하면 계속해서 이기는 스타일이었으니까 이번에도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저희 팀은 항상 뭐 끝까지 포기는 하지 않기 때문에 승리를 할것 같은 느낌은 있었는데 오늘도 역시 4대3 경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서 좀
좀 시원하게 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 팀의 바람은. 예.